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7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이 5천억이라는 보고를 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부터는 50일 만에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구 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판에서는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직접 친문했고 공방이 과열되자 재판부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막판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인 이모 씨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영 씨를 불러 50억 클럽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씨는 취재진에게 박 전 특검에게 준 5억은 초기 사업비 대기로 했던 것의 잔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통해 보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히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등급이 아주 미흡이거나 2년 연속 미흡인 기관 해임권의 대상 기관은 예년보다 많은 9개며 한국전력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 여행 관련 상담 건수는 420건으로 1년 전 105건에 비해 300%나 늘었습니다. 상담 사유는 계약 해제, 해지 및 과도한 위약금 관련 불만이 47.1%였고 사업자 측의 계약 불이행이 17.9%로 조사됐습니다.